안녕하세요, 정유찬입니다. 인류에게는 세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사과이고요, 두 번째는 뉴턴의 사과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세잔의 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잔은 인간의 생각이 표현되기 시작했던 첫 번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잔의 그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물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바니스타에서부터 정물 자체를 예술의 도구로 사용했던 샤르댕의 그림, 그리고 세잔의 사과까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미술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대자연에 대한 경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허세, 뭐 어느 것이 정답이고 오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예술이라는 장르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림은 원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의 그림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이 정물화는 16에서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게 된 일반 시민들은 세계 각지의 진귀한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집에 대한 욕망은 그 다음 과시에 대한 욕망과 비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인스타그램 같은 그러한 SNS가 있어야 했는데, 그 옛날에는 이러한 SNS가 없었기 때문에 그 SNS를 대신했던 것이 바로 정물화였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적인 신앙은 물질적 풍요를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물화를 통해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덧없다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허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라는 뜻의 바니타스는 네덜란드 정물화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해골을 그립니다. 죽음을 상징하겠죠. 촛불을 그립니다. 밝지만은 타버리고 없어지는 촛불입니다. 꽃을 그립니다. 꽃은 시들어서 언젠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모래시계 같은 거, 시간의 유한성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작가 김기라 씨는 현대인들의 바니타스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타들어가는 담배, 플라스틱과 햄버거, 피자 등의 정크푸드, 편리하고 맛있지만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현대인들의 메멘토 모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정크푸드를 먹으며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